새로 오픈했는데 가게 홍보도 좀 해줄 겸 거기 맛을 한번 거기 맛을 보고 평가를 딱 정확하게 딱 해보겠습니다. 정확합니까? 없다. 거짓 없이 딱 깔끔하게 맛 평가 딱 해보겠습니다. 친구 가게라고 하지 마라. 동생 가게라고 뭐 맛이 뭐 이걸로 뭐 뻥치지는 않습니다. 먹고 야가 나갈 수도 있다 우리. 야 생기 야가 뻥치기 생기지. 짧게 한마디 뭐 이제 해주세요. 맛있게 먹고 갈게요. 자 정호도. 싸가지가 많아. 야, 근데 처음 먹고 싸가는 건 안 됩니다. 자, 맛있게 먹고, 자, 오늘 저 평가 제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산역 5번 출구에서 바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좀 만만추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만만하니. 자, 고기도 싸다며. 다시 들어가서 자, 맛있게 먹으면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만마추산 사장님. 네, 제 동생이고, 자, 오늘 제대로 딱 먹어보고, 맛을 딱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게 자, 만마추산의 돼지 세트랍니다. 돼지 세트. 돼지 세트. 와, 이 거기 부위가 뭐죠? 목살. 목살. 삼겹살. 이 꽃대패. 꽃대패. 네. 요거는 이제 항정. 항정살. 예. 네. 또 요거는 이게 가브리. 가브리살이요. 네. 가브리살. 아, 이 종류가까지 다섯 가지네. 원래 두 세트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라 다섯 가지 시켰어요. 아, 네, 조금 추가 시켰어요. 추가했다니까. 자, 요거 네. 한번 맛보고 자, 맛있게. 호주에서 이 만마축산에 고기 보러 왔죠? Hello. I'm hungry. 만마축산 콜? 만만추산 네가 그래 만만하나? 나한테 만만하니 가격도 너무 만만해요. 아우 자 사장님이 오늘 고기 탕 그럼 또 이슈 아니 그 아니 누가 그 모르겠네 야 소리 봐 아니 그만 머리 잘라왔는데 머리를 이사 아니 그만 머리를 잘라왔는데 머리를 아니 마치 파고있노 그쪽은 내일 그 그래서 아니 금방 짧은 시간 안에 머리를 짧게 올라왔는데 이 대가리 와 2만짜리 머리 대가리 와 이래 만들어놨어 2만짜리 머리 이 대가리 무슨 대가리가 이거 와 이거 큰일 났는데 감사합니다 나 원래 고춘남이야 소리 봐라 머리 잘 잘라봐라 저희 청상 미용실 찍게 찍게 찍 디자인을 찍게 찍 저기 형님 여기 좀 잘라주세요 소리 봐라 이게 만만추천 아닐까 할인 기간이니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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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아, 어, 어.
바지락이 좋아하거든. 바지락이 좋아서 막걸리 잡으니까 바지락이. 오빠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야, 사장님 안 그래 이제. 사장님 먹는다는 거 먹을 수 있는 거다. 기다려. 먹어. 요거 널리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아니, 뭐 얼른 아침 안 굳나? 네. 겉에만 먹자. 옆에 꽃이 있지만은 겉에 툭툭 다 뽑아가지고 먹어. 눈도 좀 많은데. 와, 거기 저기 무슨 와 여자도 여서 뭐 이게 없나? 이거 없어? 아이 거기 빨리 좀 꽂으라. 와, 저 서울 여물천 먹고 있네. 짧게 한번 해봐라. 거기 어떤 거 맛이야? 맛있다. 솔직히 맛있네. 다 갔잖아. 물론 이제 뭐 다 가봤지만은 그래도 오늘 뭐 가격도 싸고 싸고 저렴하고 양은 작고 난 비싼데 가게 경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월급은 작고 경기는 안 좋고 고기 먹고 싶은데 물지도 없고. 와, 싼 가격에 어디고? 여기가 만만하다 아이가. 연산 5분 출구 만만축산에 오시면 내다 사시미 구독하고 왔습니다 하면 고기 더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반가워는 할 것 같아. 소주 한 병 줄게야. 콜. 무조 콜. 콜. 무조건. 또 대표. 아줌마 안녕하세요. 손 넣는 거예요. 손 어디 쓰세요? 손만 내가 쓰고. 손 손 무슨 생각을 물어보잖아 내가. 손 넣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우리 남아주선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야, 내 집 3천원 된 것 좀 나. 그, 고기 좀 하니까 사장님. 야, 니 떡처럼 먹으러 봐요. 내가 야, 뭐하노 지금? 야, 고기. 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엮어. 와사비 엮어. 뭐 니시 봐? 와사비 엮고. 야, 너무 너무 많이 한 거 아이가? 고기 좀 해놔 엮고. 아, 고기 한 덩어리 씨발 무슨 열다섯 마리 쳐들어가나. 고기 원한 야 고기 이따 큰 거 여기 있다 아니 여기. 고기 한 덩어리 무슨 아, 무슨 쌈이 무슨 열다섯 마리 쳐들어가나. 고추 크고 자 그만. 저번에 포도 와사비 한 번 따요. 거기는 아직 없는데. 와, 이거. 고기 한 덩어리. 자체를 한 15가지 있는 것 같다. 건강하잖아. 건강하라고. 야, 생각은 니 밖에 없다. 그럼 너도 우리 처음 물어. 짠, 야야, 고맙습니다. 오늘. 역시 거기는 사장님 고기예요. 전 잘생긴 사장님이다. 고기예요. 의외로 고기. 잘생긴 거는 나 이제 모른다. 근데 우리 땀쟁이. 고추는 엄청
만만 뚝빵 보태피도 있고 요건 항정살 보태피는 자연하게 냉동고기가 아니고 생고기를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금냉김에서 잘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냉동고기의 맛이 아니고 냉장고기의 맛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아니 어디다 그러면 동네 1%이면 기다려. 남는 거 있어. 뭐 남, 먹어. 남는 거는 그거 부채가 남는데. 거기 먹은 다음에는 뭐가 있노? 이 집에는 뭐가 있노? 이 집에는 이 집에는 부식이 갈비탕, 냉면, 장찌개, 비치기 있습니다. 있고 후식 맛집. 후식 맛집이란다. 계란찜 서비스, 누룽지 서비스, 구운 거 치즈 서비스. 아. 니는 뭐 싸움을 매 불러서 싸움을 마지막에 하는 거 싸움 마지막으로 싸움 마지막으로 와 참 어르고 보라 니는 거기 두 점에 야채 올리고 한 싸봐라 이쁘게 그래 그래 어쭈쭈 뽀뽀 못 하겠네 한잔 하고 아이고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에이스 아이가 에이스 저 그래 더 참으로 얼굴이 못생겨서 안 나옵니다 쌈 사는까지 아이고 잘 먹는 우쭈쭈 참 잘 먹네 잘 먹어 와 뭐 아무것도 안 넣어 아 고기는 두 개씩 올려야 된다 야 너는 고기 두 개 올리고 나는 고기 하나 주노 니는 야채 많이 먹는 나도 연중무휴 24시간 24시간 24시간이지? 응 새벽에도 해? 새벽에 손님도 많아요 새벽에 곧 땡기면 오면 되네 새벽 3시에 제마 만만축산에는 24시간 하니까 언제든지 고기가 땡기는 나는 자다가도 불뜨기면서 고기 물어 설한다 또 지하철은 4시부터 다니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교통비는 싸니까 지하철 5분 출구 나와서 걸어서 1분 1분 다 걸리죠 30초 30초 너무 좋다 오늘은 특별히 사장님이 고기를 잘 해주시네 아마 고기도 제일 좋은 거 하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 하고 이거는 뭐 다른 아니다 사장님 똑같은 거 먹어야 된다 사장님 아니 특별히 더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교정이 와도 더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일반 손님들 오셔도 똑같은 고기를 드셔야지 왜냐면 이쪽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안 줄 수가 없지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삶이 안 그렇더라 그러면 맛있는 거잖아 고기는 반 조 정도 먹었고 이제 좀 쉬었다가 먹고 다시 걸리겠습니다 네. 금방 날라온 저 갈비탕이 납니다 만만축산의 대표적인 후식 점심 특선 사람이 얼마예요? 12,000원 야. 근데 참으로 오늘 조금 더 담았답니다 요 정도는 아니니까 좀 이따 담아 조금 더 담아 아 떡라 씨발 아 부드럽지 않아 잘라주세요 소리 이쁜 그녀 많이 먹어 네 좋지 그만 완전 맛있어요. 오케이. 와, 잘하네. 갈비 맛있네. 아, 맛있다. 맛있네. 아, 맛있다. 어딨노? 맛있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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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나는 뭐 그건 하나 그 차이 없는 거 같아. 평소에 봐보고 지금도 봐보고 저거 이제 요거 이제 요는 물냉면 양념은 애미 하나 양념도 우리가 만들었다. 어 양념도 자기가 만들었다. 가게도 이거 한번 뭐 소스 볼게요. 소스 먹기 전에 만만축산에 후식 난다 야 국물이 차가워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래 뭐 야 보시는 시청자들도 확실하게 해봐. 다른 밀밀지 가지 마라. 여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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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도전 밀기 개도전 밀기 개도전 밀기 개도전 밀기 개도전 밀기 와 나 이거 왜 먹겠네 씨. 잠은 바빠야지. 니 빌면 먹고 빌릴 거는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질 흘지 마라. 대접찌개 만만수산에 최고로 잘 나가지만 제일 잘 나간답니다. 몇 분 대접찌개 시키 대접찌개랍니다. 매콤하니 순둥 고기 잡고 이거 왜 맛있노? 되게 맛있다. 어때? 사장님? 아까 밀면 넣고 물면 넣고 비빔면 넣고 그방 여 남부 쓰레기네. 무슨 얘마 나오지 마시노. 나오지 마시노. 건담인데. 옥시시 하나 쳐. 살찌 캔디가 살찌 캔디. 뭐 산다 내가. 내가 뭐 살겠다 너 때문에. 자 우리 이쁘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좋아 먹네. 맛있나? 맛있어? 완전. 맛있어? 최고. 최고. 이거 다 대장찌개 처음 먹어서 너 한 번 먹어 한 번 먹어 아우 잘 먹네 아우 한 번이 너무 먹으면 1인당 우리 몸 먹으면 사귀는 거다 안 먹었네 그래 다 사귀려고 꿀이네 오늘 저 깔끔하게 다 잘 먹습니다. 오이노 자 오늘 우리 친구 오늘 맛탈까 짧게 오이노 더 달라고 기다려 근데 솔직 리뷰하겠습니다. 리뷰한다고 와 여기 고기 맛있어 가격 싸 맛있어 또 가격 싸 그 두 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가성비 최고의 집인 것 같아요. 부산 시내에서 최고의 고기 맛집. 고기 맛집. 만만축사 파이팅. 오, 잘하는데.
자, 오늘 남주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덕분에. 잠깐만, 오늘도 우리 저 사랑하는 동생. 야, 니 물 마시라 빨리. 꽃이 시들기 전에. 깔끔하게 다 잠금 갑니다. 암튼 어제 우리 만만축산 연산동 5분 출구 앞에 만만축산 암튼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파이팅!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 잠금 갑니다. 안녕.